검찰 얘기 중요한 얘기. 뭐 여기저기서는 뭐 내일 뭐 검찰 인사가 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제가 취재해 본 바람은 다음 주에 나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고검장급 인사인데 오늘 우리 장윤준 기자님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만난다는. 네, 그 네, 어제 만나서 기본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만나가지고 이제 대략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의중을 서로 그렇죠.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릴 건 물리고 뭐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최종 도장을 찍는 날이 오늘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발표는 다음 주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발표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인사 발표는 금요일 날 오후에 땡 하면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게 네. 아니면 네.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는데 방이 붙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일 가능성이 현재로는 제일 커 보이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번 고위검찰 검사장급이죠. 인사에서 가장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 검찰국장이죠. 법무부 대검검찰국장이에요. 아니, 법무부 검찰국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대검검찰국장과 검찰국장이 하는 일은 예산을 잡는 건가요? 예산과 인사를 다 가지고 있죠. 사실 인사권, 자리죠? 네, 인사권을 가진 자리고 그 법원 그 검찰과 법무부를 뭐 사실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예, 사실 검찰총장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에 비견되는 사람이 법무부 검찰국장. 그래서 과거에는 빅2. 법무부 검찰국장 하면 가장 신복들이 가는 자리였죠. 그렇죠. 빅2라고 해서 가장 신복들이죠. 장관의 가장 최고 신복이고 좀 출세 코스이기도 했죠. 네. 대부분 보면은. 지금 우리 장윤진 기자님이 보실 때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여론들이 있는데 좀 뭐 장 기자님 아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 기자님 보실 때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분위기를 좀 유력해요? 글쎄 뭐 제가 거의 다 이제 보니까 저희가 하도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 받아 쓰더라고요. 지금으로서 신재철 그 남부지검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신재철 남부지검장이 아니라면은. 그 외에 다음으로 하신 사람이 이종근 그 대검 그 반부패부장 아니 형사부장 대검 형사부장 그다음에 이정수 현재의 검찰국장 이정수 검찰국장 이런 사람들도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신성식 반부패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음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좀 물망에 오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아마 나머지 자리도 이렇게 배분이 되지 않겠나.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검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왜냐 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심재철 검사장이 가장 적임자라고 보는데 윤석열로부터 제일 많이 왕따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집단 괴롭힘의 피해를.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에게 집단 그렇죠. 린치들을 당했죠. 집단 린치 당했죠. 심지어 네가 검사냐 소리를 그 윤석열 패거리들이 공개석상에서 하는 바람에 그걸 또 그걸 누가 봤는지 기자들이 다 받았었어. 그것도 단독이 세 개예요. 그것도 보면 같은 기사를 세 명이 동시에 써가지고 단독만 세 개 달았던 그런 기사였는데 네네. 그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윤석열 검찰 윤석열 패그리들한테 어떤 집단 린치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이성윤 또 한 사람이 심재철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윤석열 징계에 참여했던 심재철 그런 점도 그 당시에 있죠. 예. 그리고 윤석열 그분이 그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얘기들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이 가장 잘못한 게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검찰 안에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강한 개혁론자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개혁이 왜 필요하,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하구나를 그렇죠. 네. 스스로 느꼈어요. 너무나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그분이 아마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이정수 지금 검찰국장. 검찰국장.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온다면은 이종근. 그 대검 형사부장, 대검 형사부장, 그다음에 신성식 반부패 부장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정수는 보면요, 추미애 장관 때 승진한 사람이고, 맞아요, 맞아요. 대검 기조부장을 근무하다가 남부지검으로 전보를 해갔었고, 이번에 사이한 박순철 라임 수사 그분이었는데 양쪽 진영과는 별다른 각이 없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박범계 장관님과 동문이다. 아, 뭐 동문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좀, 검찰국장으로 더 데리고 계셔도 되겠는데. 어, 그래갖고 그, 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정수. 유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국장 그렇다면. 자리에는 이정수가 유임할 수 있고 중앙지검 그러면 궁금한 게요. 장윤진 기자님, 조남관이나 이성윤 지검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번에 고검장이 되셔야 될 순서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검 차장 검사를 가시거나. 그럼 조남관은? 조남관은 사실은 이제 이번에 퇴직을 해야죠. 아, 원래 역대 뭐냐면은 대검 차장은 원래 대검 차장으로 그 총장 권한 대행을 하신 분은 아. 그 정식 총장님이 들어오시면 물러나는 게 예의였어요. 아. 예의였어요. 왜 물러나겠죠? 그러니까 나름 뭐 다른 데 보낼 때도 애매해요. 대검 뭐 연수원 보내긴 좀 그렇잖아요. 아니 법무부 차관도 했죠. 연수원장. 그 법무부 차관했지. 법무부에 있었지. 예. 그다음에 이 저기 저 대검에서 대검에 있었지. 그러면은 네. 솔직히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사실 못 보는 게 맞는 거네. 네,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지금 고검장으로 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면 할 수 있는 거로는 그럼 지검장으로 가실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검 차장으로 검찰총장 대행까지 하신 분이 고검으로 가기도 좀 애매해요. 고검장 가기도 애매해요. 뭐 법무연수원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기로 갈 것 같아요. 윤석열 대선 캠프. 아, 그렇죠. 그걸로 가시겠죠. 근데 우리 장윤 기자님 언론에서는 중앙지검장에 우리가 볼 때는 심재철, 이정수 이런 분들이 좀 물망이 오르는데 언론에서는 김관정으로 흘리고 있어요. 김관정이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했었죠. 그리고 남부지검장도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퇴직하신 사람 뭐예요? 퇴직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관정이 네, 언론에서 왜 김관정으로 흘릴까요? 한번 이거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볼 때는 그 김관정 검사장이 검사장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비교적 그래도 심재철보다는 낫다. 아, 친윤에 가깝다. 그러니까 좀. 그 자기들이 볼 때 이성윤은 잡아뜨린 것 같은데 그 뒤에 심재철이 온다 그러니까 아이고 더 머리 아픈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꼴이 될 것 같으니 그래서 대항마로 세울 수 있는 게 그나마 김관정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흘려요? 있는 것 같아요. 조진동에서 네. 일제히 김관정으로 흘리고 있는데. 김관정으로 몰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그 조중동은 검찰 인사에서 손 떼라고 그러니까 그렇기까지 이제 얘네들이 검찰 인사에 개입을 해요. 이게 유력하다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하세요라고 거의 찍어내리는 그 임명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심재철이 무섭긴 무서울 거예요. 윤석열 징계에 참여됐고 전국의 주요 사건들 처리하는 가장 핵심 중앙지검장이고 정권에서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확실히 신임이 있는 분이라고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임보다도 이분이 본인이 당해봤기 때문에 아 검찰이 계약이 돼야 되는구나 적어도 윤석열 라인은 쳐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사건인데 심재철이 한 석갈 한다. 이종근 박은정 검사의 네. 그 남편이자 대검 형사부장. 아 이분은 사실 이분이 여태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윤석열 라인과 싸운 거에 비하면 평가가 저는 많이 전화돼 있죠.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종근 검사는요 김오수 그 당시에 윤석열 그 아니죠 조국 장관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김오수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할 때 그때 그 윤석열 사단과 맞섰던 몇 안 되는 그 사람이었고요. 법무부 내에서도 법무부 개혁과 관련해서 강력한 저항이 있었는데 검찰 검경 개혁 단장을 맡으면서 최전선에서 법무부 개혁안을 지켜냈던 분이고 어떻게 보면 김오수 현재 검찰총장과는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어디로 갈지도 좀 동부 검사장이나 남부 검사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일선 검사장으로 가는 게 제일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남부나 동부 검사장 또는 수원 검사장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법무부 기조실장에는 심우정 아. 이분은 뭐 좀 정치색이 없는 분이다. 윤석열 사단은 아니다. 이래갖고 뭐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윤석열 사단은 아닌데. 네. 어떤 분이에요? 저 잘 몰라. 우리 또 전문가이신 우리 장윤주 기자님. 그 저기 저는 이분은 조금 그 적폐에 가깝다고 보긴 하는데. 좀 위험해. 예, 좀 위험한데 공무원이에요, 그냥. 그냥 공무원. 예, 공무원 그냥 공무원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부친이 그 국회의원이셨던 걸로 제가 아, 그래요? 알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 동안은 계속 크게 심대평 아들이죠. 예, 어떻게? 예. 저는 알고 있죠. 충남. 예, 충남 도지사 하자. 예. 심대평 하셨던 예. 예. 그분인데 뭐 특별하게 색깔이 많이 드러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네네. 수사 능력은 조금 처진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실 수사 능력이 터진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억지 수사는 안 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안 했다라고 볼 수 여기에 좀 보이죠. 임은정 검사도 어떻게 가는지도 좀 예의 주셔야 되고 이번에 근데 승진 대상은 아니죠 뭐죠 인사 이동 대상은 아니죠 검사장급이니까. 검사장급이 될 거예요. 30기기 때문에 검사장 되네요. 네, 됩니다. 나이가 되는데 그리고 기수 파괴한다는 소리가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를.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냐 뭐냐면요. 이런 얘기 검사장이 있어요. 되면은 영광스럽지만 빨리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필히 정권을 재연장을 해야 되겠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 보자면은 그 임은정 검사는 그 차장 검사 경력이었기 때문에 차장 검사급으로 남고 싶어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다면 갈 수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중에 하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감찰부의 감찰과장. 뭐 이런 정도. 한동수 감찰부장 그렇죠. 밑에 감찰과장. 예. 그렇게 되면 되게 이제 호흡이 잘 맞을 수 수사권이 있죠. 수사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윤석열을 예. 없애놨는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자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임은정 검사가 제 욕심으로는 중앙지검 1, 2, 3차장 중에 하나를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심재철 중앙지검장, 임은정 뭐 3차장. 네. 야, 환상조합이네요. 저희 네.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본인이 그 지금 그것보다는 그 감찰 쪽을 조금 더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기존에 했던 수사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런 걸로 볼 때 그 감찰 과장의 보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나름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 정보는 아마 장영진 기자님이 취재를 바탕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좀 전달을 해주드렸는데 앞으로 더 취재를 해서 다음 주에 있을 그 검찰 인사 이 고위급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 네. 제가 저녁 때 여러분들에게 심층 분석 내지 방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저희가 취재를 더 해서 어차피 나오는 거지만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용진 기자님의 아주로 MP 예. 지금 어떻게 장용진 TV 구독자 12만 7천에서 소폭 그렇죠? 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괜찮습니까? 예, 조금씩 조금씩 100명씩 200명씩 그래도 빨리 후원 언제부터요? 우리 돈 지금 어디에 보낼지 기다리고 있는데 예, 빨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로 MP도 뭐 그 로그인 할 때 뭐 회원 가입해야 되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예, 근데 예. 그것도 이제 회원제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그 데이터 그러니까 좀 돈을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그 정보 가치 충분히 해야 되니까 여기서 저희가 그 돈 지금 쓰다들고 좀 장영진이 훌륭한 기자 어떻게 그리고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연말에 올해의 기자상 이런 것도 저희가 시상을 할 거니까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장영진 기자님 저와 함께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예, 너무 고생해 주셨는데 바로 장영진 기자님이 어떤 취재하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빠른 검찰발 소식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로엠피 그리고 장영진 TV 여러분들 꼭 구독 그다음에 가끔 한 번씩 들어가서 일단 클릭이라도 좀 해보세요. 아주 로엠피 우리 PD님 한 번만 좀 띄워주시죠. 시간 되시면. 네, 아주 로엠피 이거 처음에 어디 그냥 아주 로엠피라고 먼저 치면 돼요? 아니면 아주 경제에 들어가서 아주 경제로 들어오신 길도 있고요. 그냥 아주 로엠피라고 치셔도 그저 바로 뜨네요. 네, 아주 로엠피. 네. 이렇게 여기에 편집장이세요. 편집 국장이라고 부르나요? 네, 편집 국장이죠. 예. 사실 책임지는 자리죠. 맞습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장윤진 기자님이
아주경제 또 다른 법원과 검찰에 관한 기사들만 다루는 로엠피 법원 검찰 그다음에 입법 분야 입법 분야를 예. 다루는가 여러분들이 좀 소식을 듣고 싶으면 저기 들어가서 꼭 봐주시고 조만간 후원 계좌가 생기면 예, 아주로엠피를 해야지 실적이 쌓여야지 안 잘려요. 제가 알아요 생리를. 그래서 장영진 TV 빨리 13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정치 클리핑 오늘 234회 여러분들 알찼죠? 여론조사, 민생 그리고 우리 아까 이은영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것들도 뭐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장영진 기자님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클리핑 234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